네, 안녕하세요. 네, BDJ 허브입니다. 네, 허브가 찾은 곳은 영종도에 위치한 영종 사계절 바다낚시터예요. 네, 오늘 사계절 바다낚시터에 새로운 어종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회원님들이 동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브도 오늘은 낚시는 안 하고 회원님들과 같이 동출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이 새로운 어종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영종 사계절 바다 낚시터. 지금 아침 기온이 영하 9도예요. 영하 9도라 아주 춥습니다. 사무실 입구로 한번 가볼게요. 입장하셔가지고 카운터에 계산하시고 저쪽 출입문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만장 사계절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 공부방 휴게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조사님들하고 온 어린이들 쉴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사무실 우측 쪽으로 이제 셀프 손질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회 코너네요. 진공팩으로 잘 깨끗이 이제 해주시고 키로당 이제 요금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낚시터에 오면 이런 게 하나 입구에 붙어 있는데요. 여기 참 재밌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랍스타 그림, 뭐 중앙에 뭐 킹랍스타 8마리. 이쪽 끝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조사님들이 낚시하시고 예를 들어 이곳에서 우럭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놓고 가신대요. 그래서 그날 포인트가 어디였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누적 킹랍스타가 8마리가 지금 있다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사계절 낚시터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저쪽이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구인데, 여기는 9시에 랍스타 방류를 해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이쪽 안쪽에서 지금 칩이 하기로 했습니다. 안쪽에 자리에 일명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조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쪽에 와서 지금 자리 잡고 편안히 그냥 한적하게 낚시하려고 이쪽으로 자리 잡았어요. 랍스타 방류 시간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뿌려주시네요. 입질이 들어왔어요? 이야, 한 마리 올라오네. 첫 방류, 첫 랍스타네. 멍켜가죠, 난. 옆조사님 랍스타. 축하드립니다. 처음 잡아보는 거 같아요. 밤에 와가지고. 이야. 참. 딱 걸려서 나왔네요. 탄수하셨나봐요. 랍스타가 올라왔네. 이런 랍스타가 꾸준히 올라오는데. 히트. 천천히 올라오고 있네. 랍스타. 제대로 걸려서 나왔나? 먹고 나왔어요? 걸렸네. 금강산도 식후경. 내장탕으로. 한쪽으로 밀어봐요. 식사하고 이제 오후부터 잡는 거죠? 그렇죠. 네. 따끈하게 내장탕 먹고 힘내자고요. 네, 화이팅! 화이팅! 고기. 따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이즈 크네. 괜찮네. 이야, 때깔 좋다. 이야. 아이고.
역시 노력하시는 분한테 낚여요. 뭘 먹었어요? 예? 뭘 먹어요? 아, 빙어요. 빙어로 나왔습니다. 어우, 씽씽이님, 드디어, 걸린 것 같아. 오, 송어. 야, 뜰채도 아무도 안 대줘. 뜰채, 알아서 셀프. 아, 오. 야, 씽씽이님, 야, 우와, 야, 송어빵 좋다. 바늘도 셀프로 뺐어. 야, 축하합니다, 싱싱이님. 감사합니다. 아, 잡자마자 바로 햇 들어왔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요. 네, 이 치킨, 치가 잠겼어요. 과연. 히트! 이 치킨이, 뜰채. 이야. 이 치킨이 랍스타. 야, 웃음소리가 아주 그냥 만정을 뒤덮습니다. 만정 사계절을. 축하합니다. 다리에 딱 걸렸네. 아, 축하드립니다. 조사님 피부 살짝 잠겼어요. 자, 찌가 살살 여행을 가는데 제가 제대로 걸고 가는 건지 아닌지. 잡았어요? 히트! 그대로. 이거 이거. 예, 랍스터랑.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쪽에서 랍스터 잡는 거 보고 있다가 우리 또 로키님 또 한수 하셨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로키님 졸지에 그냥 송어 낚으셨어요? 아, 그럼요. 아, 축하드립니다. 나오네 얘네가. 아, 근데... 로키님 성공하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역시 능력자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3시 방류 시간이에요. 네. 알리. 아, 어마어마하네요. 킹. 네, 3시 마지막 방류 시간이에요. 네, 앞쪽에 핫해가지고 조사님들이 앞쪽에 많이 계세요. 네, 방류가 되고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죠. 스태미들은 찌 근처로 랍스터를 방류를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쪽에 벌써 한 마리 나왔네요. 걸려서. 걸렸어. 한 마리 뜨시고. 한 마리 걸렸네요. 천천히. 아이고, 빠지셨다. 우리 회원님 독수라신 자리에도 이제 방류가 되고 있어요. 자, 방류가 되자. 신신님 화이팅! 화이팅! 킹은 안 계신 쪽으로. 우와. 예, 킹을 잡을 것이냐, 일반 애들을 잡을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떨어지고 나면 긴장의 시간이죠. 긴장. 걸렸어. 오케이. 다행히 안 빠지고 나왔네요. 예. 지가 살살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살살 가고, 멀리 가고 있는. 좋아. 방향은 일단 좋아. 여행을 떠나는 건 좋은데. 그래, 좋아요. 그래, 있어. 있어. 빠진다. 타이밍은 이제 알아서. 나도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까야 돼. 가세요. 까야 돼. 투. 아. 그렇지. 투. 좋아. 천천히. 오호.
걸려서 나왔어. 아, 축하합니다. 아유, 애썼다, 너도 열심히. 간다. 간다. 집에 가. 갔다, 갔다. 왼쪽으로 살살 여행 가고 있네요, 지가. 괜찮으니. 어, 히트! 히트, 히트!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어, 묵직해! 묵직해! 아, 킥은 아니고, 킥은 아니고, 이야. 아까 방금 요 녀석이었구나,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어, 이 와중에, 송어? 아유, 이 와중에 또 송어가 나왔어요. 아, 이 책임이 또, 이게 납사할 때 송어, 아이.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팔 좋네. 좋아, 좋아. 어우, 사장님, 이거 연어 잡으셨네, 연어. 연어요? 어, 아까 잡으셨던 게 연어였구나. 네. 아. 진짜 식감이 틀려요. 예, 오늘 허브가 영상을 찍으면서 봤는데요. 오늘 이쪽에서 연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송어는, 예, 산봉가들이 이쪽에서, 예,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기 한 2.5m 정도 빙어에 이쪽도, 네, 같은 위치에서, 네, 랍스터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스티커가 어디 많이, 예, 붙어 있는지. 송어 지금 회 뜨가지고 나온 거죠? 예. 네. 네, 맛있게 집으로 이제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예. 네, 즐거운 사. 이건 포로 뜨셨네? 네, 집에 왔어요. 진공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나왔네요.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회원님들과 동출한 영종 사계절 바다 낚시터에서, 네, 낚시가 종료가 됐어요. 네, 먼저 종료를 했는데, 지금 보시겠지만 뒤쪽에 사무실 입구 라인하고 저 안쪽에, 네, 안쪽에 라인에서는 지금도 랍스터 낚시를 계속 하고 계세요. 저희가 좀 철수를 일찍 했는데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저 입질이 좀 약했는데, 예, 선봉가두리 쪽에서 송어가 좀 나왔고요. 안쪽 코너에서, 예, 연어도 방류가 연어도, 예, 낚여서 나왔어요. 송어하고 연어는 가두리를 전량 입질 애들 다 풀어가지고 전부 다 호지에 방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예, 랍스터는 이제, 예, 아침에 9시하고 오후 3시 그리고 야간에, 예, 야간에 밤 11시에 이렇게 하루에 3번 방류가 됩니다. 네, 오늘 회원님들하고 오랜만에 즐겁게 나와가지고요. 점심 먹으면서 아까 나갔던 송어들, 네, 한 마리 정도 회를 떠서 나눠 먹고요. 지금 회원님들 이제 회 떠서, 네, 집으로, 집에 계신, 네, 가족들을 위해서, 네, 회 뜨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수심은 송어는 한 2.5m 빙어에 입질을 좀 했고요. 랍스터도 전방 한 3m에서 3.5m 사이에서, 네, 입질이 들어오는데 수온이 낮다 보니까 애들이 빠르게 들어온 게 아니라 영종 사계절 낚시터는 꾸준히 천천히 입질 오는 타입이라 천천히 여유를 주시고 낚시를 하시면 충분한 손맛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브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